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나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한 여자에 대한 이적이에요. 그 여자가 무엇을 옷 입고 있냐면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자, 해처럼 빛나는 해와 같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요. 자,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바로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우리가 달은 항상 이 해를 비추는, 이 해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런 빛의 모습이고 이것은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12별에 대해서도 항상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특히 이제 12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12라는 12라는 숫자의 상징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수, 아니 사도의 수 해가지고 바로 정도의 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머리에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무엇임을 얘기해 주냐면 바로 교회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면서 그의 일꾼들이 있는 곳 바로 교회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미 위크스터디 때도 얘기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더라.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여자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정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역사를 성취하시기까지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아프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해산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이 사건이 3장 15절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내일부터 보게 되는 다니엘서와 연결된 이 예언서의 모습도 보지만, 이 사건을 볼때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화면에 놓고 한 화면에서 보는 듯한 기술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가 한 장면에, 같이 일어나는 장면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요,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붉은 용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났던 그 뱀의 후손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붉은 용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드러낸 모습이 뭐냐면, 일곱, 머리가 일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곳에 특권을 줬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모방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그 뿔이 열이에요. 여러 권세들이 그 앞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을 자기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사탄들의 마귀들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보십시오. 무엇이 끌어다가 던지냐 그러냐면, 그 꼬리가 끌어다가 던진다 그래요. 꼬리가 끌어다가 던진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게 끌어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속임과 기만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3분의 1을 들어서 먼저 심판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고, 그의 사명자들을 공격하는데 비슷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강하다는 걸 저시하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도록 엎드려서 기다리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이것을 없이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5절을 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게 돼요. 뭐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한 화면에서 보여줬더라면, 그것을 늘려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도망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1260일 동안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제한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이미 성취된 모습이란 거예요. 성취된 승리라는 거예요. 성취된 승리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영광은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나타난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명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보고 있고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사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3, 4절에 나타난 대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붉은 용, 사탄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들은 일곱 뿔을 가지고 있고,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을 가지고 있고, 일곱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도 그와 비슷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더 해설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의 3분의 1을 먼저 심판하셨다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끊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무엇해요? 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어요.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묘사 속에서 세상 교회는 묘사 속에서 세상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일하는 그의 사명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해산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용이 삼키려고 움츠린 모습 앞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4절을 봅시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의 통치와 그의 승리와 그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분명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후 여자는 어디로 피하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로 피하는데 우리가 광야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우리가 방황하는 삶의 한 지표이고 우리에게 휴식 없는 삶의 한 지표가 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양육 받아요. 그곳에서 성장해요. 그곳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신비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면은 죽으러 나가든지 연약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간신히 살든지.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는 강성함을 경험해요. 최근에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반역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악 속에서 자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거짓 선지자지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인지 온 세상 족속이 인정하도록 선언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는 민족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인과 나팔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15장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12장에서 14장에서는 교회의 순환과 승리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순환 속에서 휘말아 넣는 것의 정체는
정체는 무제경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는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용, 사탄,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나타나 있으며 바다에서 나온 열불과 일곱 머리가 있는 짐승으로 무신론적 권력, 세계의 패권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왕국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유명한 책이 있죠. 5대 제국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이제 다니엘의 신상에 나와 있던 그 5대 제국과 그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연결되는 나라와 그 앞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까지 표현해서 일곱 왕국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고 이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더더욱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와 연결돼서 이 짐승으로 표현된 것이 세상 나라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이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한번 상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상에서도 계속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강력하고 교활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최후에 승리하고 말 것이며 붉은 용과 그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역사에 드러났잖아요. 그 대국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 여전히 계승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12장에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교회가 왜 순환을 겪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본격적인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습도 자세히 계시해 주시는 신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의 어떤 말씀보다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가운데 표현된 것으로 그 배경을 연구하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됨을 얘기하셨는지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죠. 그러나 자세히 그 중에도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나약하게 보이는지 그 모습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라도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12장의 말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격, 7절에서 12절은 용의 실패, 13절에서 17절은 용의 발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역사는 언제나 그 뿌리를 하늘에 두고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큰 이적 교회의 탄생의 출처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누가 세우신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란 거예요. 또한 하늘은 또 다른 이적 사탄의 활동의 출처예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늘은 순교자들이 영광스럽게 복귀하며 찬양하는 곳이요 사탄의 전쟁 장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 세계의 원리 를 보이지 아니한 영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영적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성령과 악령의 대결장이요 악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잠깐 허용해 주신 그 기간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은 예수님의 구원 운동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르는 운동이요. 악령의 운동은 사망의 법에 의한 운동이에요. 외형적인 면에서는 악령의 역사가 크고 강하며 공격적으로 보이고 성령 운동은 작고 약하며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성령 운동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유효하고 영원함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 운동은 생명의 운동으로 살리는 운동이며 승리가 보장된 운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전과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어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정하신 광야에서 어떻게 양육받음을 언제까지 1260일간 보장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거한 기간으로 전 신학교의 시대로 복음 전도 기간을 보호하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결과 악령이 참패하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1번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표현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의 정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핍박과 승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에 주목하게 되나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하게 되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 안에 있는 핍박, 그리고 승리. 자, 어느 것이 양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교회 그 안에 있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만 포커스를 두냐는 거예요. 왜 이곳에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불갑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서 통제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승리의 환영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때가 오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이걸 보냐는 거예요. 왜 이것만 보이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과 예표들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지금 구약을 기초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오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더욱더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그의 승리, 그의 영광, 그의 오심, 영원한 나라, 천국을 드러내는 빛의 연료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만 부각시켜서 예. 공포 마케팅을 하죠. 누가? 이단들이.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가 가진 승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만 얘기해요? 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론만 얘기해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방법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얘기하게 되고 그가 주신 소망을 더욱더 얘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승리를 더욱더 얘기하게 돼야 되는데 아예 요한계시록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두려움만 얘기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반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주장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내용 면에서도 지면의 양적인 면에서도 의미적인 면에서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며 승리하는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론을 찾는 거, 다른 방법론을 유추하는 어떤 소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의 영광 안에서 살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 그 모든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움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과 승리를 확실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유혹하는 말씀이 아니라 굳게 서게 하는 은혜의 말씀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의 능력 속에서 마지막 때를 바로 분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